안녕하세요. 자연이은경입니다. 엉아들, 저 오늘 알타리 김치예요. 제가 알타리 김치를 엄청나게 좋아해서 알타리 씨앗을 뿌렸는데 알타리 무가 농사가 제대로 안 됐어요. 발아도 되게 힘들게 됐었는데 크지도 못하고 알타리가 조그만 데다가 저희 밭에 진딧물이 지금 난리잖아요. 진딧물이 또 시커멓게 껴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. 어지간해서 소금에 절여가지고 닦으면 먹을 수 있다고 하시지만 진딧물 낀 정도가 먹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니까 제가 버린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알타리를 사가지고 왔어요. 지금 김치를 하려고. 아, 내년에는 좀 제대로 잘 해보려고요, 농사. 저는 알타리 뭐큰 거를 좋아하는데 큰게 별로 없더라고요, 시장에. 그나마 크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사갖고 왔는데, 좀더 컸으면 좋겠어요, 저는. 그래야 이렇게 들고 베어 먹을 맛이 나지 않겠어요? 없는 거 어쩌겠어요, 그냥. 요걸로 만족하고 맛있게 담가 볼게요. 소금에 절였다가 씻어서 할 거예요. 이렇게 30분 절일 거거든요. 그동안 양념 준비하면 금방 끝나요. 아, 알타리 30분 정도 절여서 지금 깨끗이 씻었어요. 보통은 이렇게 크면 반 이렇게 잘라서 하잖아요. 전안 자르려고요. 그냥 저 이렇게 들고 베어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. 그냥 할 거예요. 아? 추자도 멸치액젓 김장하고 남으셨죠? 그거 넣으시면 돼요. 크게 한 바퀴, 작은 거한 바퀴. 이렇게. 그리고 알타리 김치에 새우젓을 좀 넣어줄 거예요. 새우젓. 그리고 비법이죠. 들나물 발효액. 그리고 고춧가루 좀 빨갛게 할 거예요. 그 알타리 김치는 좀 빨개야 먹음직스럽잖아요. 좀 시뻘겋게 한번 버무려 보려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대충 간을 하고 고춧가루를 넣었잖아요. 그러면 알타리에 간도 배고 고춧가루는 또 물에 닿으니까 좀 불잖아요. 이제부터 나머지 양념 넣으면 돼요. 찹쌀죽 좀 끓였어요. 찹쌀죽 좀 넣고요. 마늘, 생강이에요, 생강. 양파. 쪽파 넣을 거예요, 쪽파. 요렇게. 자, 이제 대파. 대파 조금만 넣을게요. 저 고춧가루 좀더 넣을래요. 아주 더 빨갛게. 와, 끝내주는데요? 세상에. 와, 엄청 맛있겠죠, 익으면. 먹음직스러워요, 지금도. 또 간을 봐야죠. 지금 조금 간간해요. 왜냐하면 이 무가
아직 간이 다 안 들었잖아요. 그래서 조금 간간하게 해야 돼요. 멸치 액젓을 조금 더 넣어도 되겠어요. 와, 다 됐네요. 와, 너무 먹음직스럽다. 세상에. 요즘에 알타리 김치가 엄청 먹고 싶었거든요. 제가 알타리를 엄청 좋아하는데 올해 안 했거든요. 저 알타리가 좀 클 때를 기다렸지만 크지도 않고 벌레가 너무 많아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사다가 했는데 아침에 이거를 할까 말까 엄청 갈등을 하다가 아휴 먹고 싶어 해야 돼 그랬는데 솔직히 추석에 멸치액젓이 있잖아요. 초간단으로 할 수 있는데 너무 아침에 귀찮고 게으르고 막 이래가지고 할까 말까를 고민을 했죠. 하길 너무 잘했죠. 완전 초간단이지 않아요? 그 김치 솜씨 없으신 분들도 충분히 맛있게 할 수 있어요. 진짜 별 양념 안 들어갔거든요. 아, 이것 좀 보세요. 세상에 끝내주죠. 요것도 제가 먹어봐야죠. 제가 아직 점심을 못 먹어가지고 요거 딱 하나. 아, 제가 원래 이렇게 집고 먹는 걸 좋아해요. 이렇게. 근데 좀 익으면 더 좋은데 하나 먹어볼래요. 날김치도 맛있잖아요. 무가 그렇게 맵진 않네요. 이파리 먹어볼까요? 밥에다 올려서 이렇게. 너무 맛있어. 얼큰하니 끝내주는데요? 익으면 엄청 맛있겠어요. 딱 느낌으로 알잖아요. 먹었을 때 맛있으면 이것도 맛있는 거죠. 알타리 무가 달아요, 달아. 김치 하길 너무 잘했다. 뿌듯해요. 너무 맛있어서 하나 더 먹으려고요. 어머니들 추자도 멸치액젓 주문하셔서 김장들 하셨죠?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. 맛있게 될 거예요. 진짜 맛있어요. 올해 지나서 내년부터는 추자도 멸치액젓이 5,000원이 올라요. 어머니들 미리 좀 더 여유로 주문해 주세요. 여유로. 뭐 5,000원이라 많이 오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안 오른 가격에 사면 좋잖아요. 미리 주문해 놓으셔요. 얼른대요. 내년부터. 와. 아, 진짜 얼큰하니 너무 맛있어요. 지금 무는 안 익었잖아요. 그 이파리가 지금 너무 환상적인 맛이에요. 진짜.
마지막이다. 와, 지금 고춧가루가 올해 맵게 농사가 젖어가지고 입에서 불나는데 너무 맛있어. 아, 제가 이거 익으면 숙성되면 그때 또 한번 맛이 어떤지 공개해 드릴게요.